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곳 CBS 아카데미 수피입니다. 다양한 영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 영화평론가 최은의 영화 이야기, 스크린 속에 우리 삶이 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영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영화평론가 최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수진 씨, 인영 씨, 원구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픈 만큼 잘한다, 뭐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네.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말 막 사춘기 때 겪는 그런 것들 아닌가요? 네, 많이 듣는 얘기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네. 생각하면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생각나는 것, 여러분은 그러면 또 어떨 때 아, 내가 많이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신가요? 절제를 많이 할 때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네.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건데. 지금 푸신 걸로?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고생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까르르 웃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나이 때는 별일 아닌 거 가지고서도 그냥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막 웃고 했는데 지금 보면서 저게 왜 웃기지? 이런 거 이럴 때. 그건 좀 슬픈데? 슬픈데? 제가 볼 때 타이밍이 늦어진 거예요. 다 집에 가서 웃고 막 이러면. 아, 그래서 웃었구나? 아.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어머. 이 영화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때린 만큼 아프다. 그렇죠. 맞으면 아프죠. 네. 맞으면 아프죠. 아프니까 성숙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어쨌든 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프구나라는 네. 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이 아이 지금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하느라고 이렇게 혼나는 걸까요? 혼나는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잘못한 건가요? 네, 학교인 것 같죠. 네.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건가요? 네, 수업 시간에 뭐 낙서 막 이상한 낙서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뭐 이상한 책보다 걸리고 막 이런 그냥 원고 씨 많이 해보시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뭘 먹다 걸렸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뭘 먹다. 아, 그런가요? 이 영화는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 만든 400번의 구타라는 영화예요. 400번의 구타. 제목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호러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벌써 막 저게 감옥에 지금 네. 이렇게 창살에 갇혀 있는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제목이 400번의 구타니까 사실 굉장히 매를 많이 맞는 아이가 등장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호러 얘기하셨는데 액션 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봤다가 막 실망하고 이러신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400번의 구타라는 영화는 사실 제목만 들으면 그런데 아이가 매 맞는 장면은 딱 한 장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때 매를 맞냐면 뺨을 한 두 대 정도 맞는데 왜 맞냐면 학교에 무단결석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이제 낙인 찍히는 건데요. 무단결석하고서 왜 안 왔냐 얘기하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들키는 거죠.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어떤 경우면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악한 아이면? 그렇죠. 되게 문제냐라고. 그렇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학교를 워낙에 빠지고 맨날 극장에 가고 놀러 가고 담배 종이 담배 말아서 막 피우고 13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되게 문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빠지고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엄마의 불륜 현장을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선 엄마는 이미 죽은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맞는 장면 빼고는 맞는 영화는 아니에요. 아이가 맞는 영화는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이를 꼭 매를 때려야만 때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폭력적인가.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적인가. 이런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거 감독 자기 얘기예요.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 어렸을 때 학교도 안 가고 극장에서 살았고 결국 그러다가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는데 혼자 책과 영화에 빠져 지내다가 영화 감독이 됐거든요. 워낙 영화 비평가로 시작을 했다가 이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사에서는. 그래서 영화사에 누벨바그라고 불리는 뉴웨이브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화 운동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영화의 운동을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때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미래 영화는 자전적인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기를 쓰듯이 자서전을 쓰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공감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영화가 1959년 영화잖아요. 60년도 더 된 전에 그 전에 이제 했던 60년 전, 정도 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같은 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전수단으로 영화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관객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먼 이야기였는데 먼저 시작을 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자전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흥미로운 거는 이 성장 영화의 많은 경우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후드라는 영화인데요.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는 거는 이 장면과 이 장면이요. 이거는 400번의 구타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네. 이거는 보이후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둘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되게 젊은인데 표정이 달관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달관한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또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듯한 아 느낌. 맞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영화가 사실 이런 영화도 흔한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영화냐면요, 이 영화에서 400번의 구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결국 소년 감화원에 들어가요.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감당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결국 탈출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탈출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이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편지를 써요. 엄마의 불륜 사실을 폭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유가 그럴 법한 게요. 이 아빠가 새 아빠예요. 근데 아빠에게 이걸 써서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 남자 대 남자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 대 남자로 이걸 폭로를 하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 관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조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감화원에 엄마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미 이 아빠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편지를 썼던 얘기를 폭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아이는 아빠한테 쓴 건데 새 아빠한테 쓴 건데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빠랑 엄마는 사이가 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 아이가 받았을 그 충격과 절망, 네. 소외감, 아 내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의 당혹함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 영화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포인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어른들의 세계가 있구나. 아이들의 아이들의 세계관만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세계는 아 어른들에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익혀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이 아이가 성장하는 한 방법이구나.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주목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감화원에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뛰쳐나와가지고 서는 걸 카메라가 이렇게 착 잡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 아이는요. 이 보이우드라는 영화는 리처드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뭐 이 시리즈 있잖아요.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한 영화는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익숙했는데요. 이전에 400번의 구타를 만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은 여기에 나온 앙투안이라는 이 배우를 나중에 한 20년 넘도록 쭉 추적하면서 이 아이가 중년 가까이 될 때까지 영화를 네 편을 더 만들어요. 이 한 배우를 데리고 장피에르 레오라는 배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섯 작품을 앙투안 오브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삶을 다섯 개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한 아이의 삶을 12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15분 분량씩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를 1년 매년 만나서 찍었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삶을 한 영화 안에 담아놨다는 점에서 둘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도 한데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비슷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자친구로 이제 새로
딱 만났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흔히 순간을 포착하라고 삶을 포착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순간이 우리를 포착하는 것 같아. 우리를 잡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진은 사실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한 어떤 사건들을 붙잡아서 이걸 확대해 놓는 것이 영화 한 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끝난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삶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요. 결국 이렇게 순간을 포즈로 딱 만들어 놓고 이 순간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들여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성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뭐 엄마가 두 번이나 이혼하고 뭐 여러 아픔들을 겪지만 사실 그렇게 삶을 지속되어 온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꾸준히 이 아이는 자라왔고 사실 이렇게 마친다고 해서 이야기가 딱 결론지어 끝나다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 아, 저도 보이후드 저거 봤을 때요. 그 어렸을 때 그 인물이 컸을 때 인물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특이한 영화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잘 안 찍잖아요. 누가 대역이 어린 대역. 그치. 뭐 이렇게 찍지.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영화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뭔가 디테일이라 그럴까? 그 아이의 그런 심리적 표현,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좀 남달랐던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저 영화. 네, 배우의 삶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이 아이의 누나 역할은 또 감독의 딸이에요. 아~ 자기 딸 계속 이렇게 출연을 시켜서 아이의 성장을 같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죠. 기록으로 남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흥미로운 영화고요. 아, 이 영화는 되게 생소하실 것 같기는 해요. 저 처음 봤어요. 그쵸? 저 포스터도 처음 봤어요. 되게 낯서시죠? 사실 이거는 정말 저의 취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아, 그래요? 이 영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스 제닝스라는 감독인데요. 영국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이라는 영화인데, 이 아이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화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데뷔작을 찍고 있는 건데요. 무려 람보 영화요, 람보 영화. 아, 몇 살이에요, 저 극 중에서? 이 아이들이 한 12살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이가 나오진 않는데, 10대인 것으로 이제 나오고. 나중에 커서 보면 이불킥이 되게 많이 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여기가 이게 데뷔작, 진짜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명해져서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에서. 그래요? 네. 나름대로. 표정이 남달라요. 남다르죠. 아이들이 눈빛이 남달라요. 근데 이 제목, 이 아이들이 찍고 있는 영화 람보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선 오브 람보가 원제예요. 람보의 아들인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생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평생 어떻게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지? 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 평생 영화 한 편밖에 못 본 아이들이 나 다름이 없는 거. 특히 얘는 정말 처음 본 영화가 람보 영화인 거고 그것밖에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얘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 집단, 금욕적이고 보수적인 종교 집단에 속해 있어요. 가족 전체가. 엄마가 그렇고 아빠는 안 계세요. 근데 이 아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르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자녀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이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얘는 복도에 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게 교육 방침인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화라는 건 당연히 보지도 못하는 아이인 건데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제 복도에서 있다가 얘는 벌을 서가지고 나오느라 둘이 만난 거예요. 이 아이는 리카터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정말 천하의 소문난 악동인 거죠. 온 학교에서 다 내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늘 벌서고 늘 얻어맞고 하는 것이 일상인 아이인 건데 얘는 너무 순진하고 착한 아이인 거예요. 대조적인 아이 두 아이가 람보를 가지고 딱 만났는데요. 처음으로 영화 람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람보는 정말 천하무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잔디를 깎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할머니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상한 사람이 아빠 노릇을 하려고 자꾸 찾아와요. 엄마에게 관심이 있나 봐요. 그 종교 집단에 있는.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이 아이에게는 너무 부재하는 존재 아니면 무능한 존재거나 이런 사람인 건데 갑자기 람보를 딱 보니까 나는 람보의 아들을 할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나도 영화감독이라는 응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응모 이벤트. 거기에 이제 영화를 내겠다고 영화를 찍는데 혼자 하다가 얘를 딱 만나니까 우리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친구가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세고 악동이고 이런 아이 안에 있는 꿈과 자기만의 비밀로 갖고 있었던 꿈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이 아이도 엄마 아빠가 없고 엄마가 멀리 있는데 형하고만 사는데요. 형이 되게 강압적이고 이런 폭력적인 그런 성격의 형이거든요. 형도 사실은 청소년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둘이서 외로운 아이들이 만난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서로 꿈을 공유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디디에라는 아이가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나타나자마자 머리를 염색을 하고 가죽 자켓을 입고 뾰족구도 신고 남자아이가 눈화 장착하고 이러고 나타난 아이인 거예요. 점잖은 영국 학생들이 보기에 이 아이는 너무 선망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멋있는 아이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영화배우가 꿈이라고 나중에 결국 합류하게 되거든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 근데 이 아이가 돌아갈 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영국 아이들에게 너무 환영받고 인정받고 했던 아이고 완전 기고만장하고 뻑이고 거드름 피우고 이런 아이였는데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 아이도 그 프랑스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였던 거예요. 사실 아이들의 그 짓궂고 개구지고 혹은 잘난 체하고 아니면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하기만 하고 이런 모습들 이면에 있는 꿈과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아니면 아픔과 슬픔, 고통, 두려움, 형까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걸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막 그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하는 그 미묘한 표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이 돼 있어요. 되게 보고 싶어지시죠? 네. 이런 영화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요. 아이들에게 전혀 상처를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게는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을 가능하면 상처 없이 혹은 상처를 이겨낼 힘을 주고서 키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크는 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다가 방임이 되면 어떡해요? 물론 이게 좀 나쁜 쪽으로 간다든지 조금 그러면은 이제 바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잡아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직접 도와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잘 보호하면서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는 저는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잠재력을 그런 아이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데 그게 글쓰기가 돼도 좋고 이렇게 영화 만들기나 영화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는 거든지 예술적인 재능이 있든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걸 막지 않는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그런 도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었는데요. 포르투갈라는 사람 혹시 아시겠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나. 네, 맞아요, 맞아요. 책 읽는 어린이셨군요. 제재가 한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제재가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포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J.M. 바스콘셀로스라는 브라질의 작가가 쓴 원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라는 영화로 나와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 앞에 트리포의 어린이나 아니면 앞에 다른 아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제재에겐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었죠?
포르투갈 아저씨. 네, 포르투갈 아저씨가 있었어요. 포르투갈 아저씨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 이 아이를 잘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뭐예요? 네. 포르투갈 아저씨는 포르투갈 아저씨가 상표 아닌가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게 굉장한 어떤 장점이 된 아이인 건데요. 또 하나 있었죠. 제목대로 라임오렌지. 네, 오렌지 나무가 있었어요. 작은 오렌지 나무인데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죠. 민기뉴라고 이름 붙여서 이제 이 아이하고 나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상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게 이 제재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원작의 이야기를 받아서 특별하게 다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재 주변에 포르투갈 아저씨랑 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냐면 아이가 사람 이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재가 마을에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여러분? 악마? 네, 악마라고 불렀어요. 악마라고 불리는 아이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노트에다가 이름을 써요. 뭘 쓸 것 같으세요?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살생부? 맞아요, 살생부. 데스노트, 데스노트, 살생부, 그죠? 아니면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한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꼭 복수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혼내줘야지. 내가 힘만 조금 세지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제재는요, 제가 이걸 화이트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재는 자기에게 친절한 말을 했거나 친절한 행동을 해준 사람의 이름들을 와서 적어요. 영화가 이 점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작에서는 그냥 쭉 서술하고 있을 뿐이지만 영화가 굳이 쓰는 장면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보여주는 건데 이 아이가 쓰는 이름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다 애들이 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처음으로 너는 천사 같은 마음을 지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악마라고 그래요. 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친척 할아버지는요. 제재가 5살 때부터 사실 글을 읽었어요. 혼자 터득을 했는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재야, 너는 단어를 빨리 익히는구나.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려운 말을 빨리빨리 익히는구나. 어려운 말을 빨리빨리 익히니까 무슨 말도 빨리 익혔을까요? 쉬운 말도. 네. 험한 말도 빨리 익힌 거예요. 듣고. 욕이죠, 욕. 네, 뭐, 갈보, 막 이런 말을 빨리 익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되바라진 아이, 못된 아이가 되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언어를 빨리 배우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군가가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쵸?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름들을 쭉 적어요. 사실은 이게 저는 제재의 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작가가 됐잖아요. 트리포의 그 꿈 앙트완이 영화 감독이 됐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제 작가가 돼서 라임 오렌지 나무의 자전적인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모든 제재가 다 포르투갈을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썼는데요. 아까 제재가 혼자였던 것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들은 아닌데 이 아이는 루이스라는 이제 제재의 동생이고요. 고도이아라는 누나예요. 근데 바스콘셀로스가 원작의 서문에다가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이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바치는 헌사 같은 걸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서문에 써둔 말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루이스는 20살의 나이에 삶을 포기했고 고도이아 누나는 24살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문에다 그냥 쓰고 이야기와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영화는 이거를 영화를 다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막으로 딱 넣어요. 훨씬 임팩트가 강하죠.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충격이고 또 새롭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성장이 다 허락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성장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장이 곧 생존이고 생명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에게 참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냥 성장하는 것 자체로 고맙구나. 얘가 큰다는 게 고맙구나. 혹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맙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거나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한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고 생명이고 생존 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어른들이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내 아이하고 같이 볼 수 없는. 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요 근래에 아이들을 보면은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대바라진 친구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성장이 빠른 친구들이 네. 많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모든 게 빠르죠. 네. 매체들이 네. 많이 가까이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생각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당황스럽고 네. 불편하고 네.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이런 게 영화로 딴 게 보여졌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이렇게 애들 영화에서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클 로벤 가슬린 문라이트 킹덤 이건 이제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예요. 이런 얘기들은 이게 이제 물론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이 영화들에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한 아이들. 육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애들은 애들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사실 어른들의 모순인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애들처럼 순진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숙하기를 바라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냥 혹은 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별로 의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솔직한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만큼 자기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당황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혹은 불편해할 만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가 가장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잘 인정해주고 그 호기심을 정말 인정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이제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이 참 되게 네, 제목에서 왜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 같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 같으세요? 뭐가 많이 꼬였겠어요. 네. 아니 어린 아이가 저런 얘기하면은 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야. 야, 너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네 입에서 그 얘기 나면 어떻게 앞으로 너가 힘들어질 거야. 오히려 반대로 저... 개팔자는 상팔자를 먼저 알아. 역시 난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역시. 지금 이 아이씨가 생각하는 개는 어떤 개냐면요. 특정한 어떤 개예요. 말하자면 라이카라는 개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를 봤나 봐요. 우주에 실험용으로 쏘아보내진 개입니다. 아. 우주에 우주선을 태워서 보내진 개 라이카를 얘기를 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일인 줄은 알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혼잣말 하기를. 그런데 아무도 그 개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 걔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 혼자 보내진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아이는요, 혼자서 외삼촌 집에 보내져요. 엄마가 아파가지고요. 엄마가 이제 불치병에 걸렸는지 아픈 마당에 이제 외삼촌 집에 혼자 보내지고 키우던 개를 엄마만큼이나 사랑했는데 이 개도 딴 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정말 혼자 딱 외삼촌 집에 가 있는데 그때 이 아이가요, 슬프거나 괴롭거나 당황스러운 막 개 짖는 소리를 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죠. 얘가 왜 이러는지. 근데 아이는 알고 있죠. 자기 인생이 개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주에 혼자 보내진 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른들이 잘못했네요. 그런 거죠. 결국 이 아이가 육체적인 호기심,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짓궂은 장난도 하고, 뭐, 여자친구를 사귀면서도, 여자친구도 되게 우리가 보기엔 대바라져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저게 되게 인상적이고 의미 있었던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다고 본다면, 엉엉엉 울면 삼촌한테 그래요. 저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엉엉 울고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그런데 엄마는 왜 나를 싫어했을까요? 그때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엄마는 내 얘기를 좋아해. 내가 얘기하면 기뻐해. 많이 웃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팠고 되게 피곤했고 힘들었고 엄마는 나에게 늘 짜증을 부렸고 내가 사랑하는 개를 딴 데로 보냈고 그죠? 그러니까 성적인 존재가 되고 육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데 아, 그 강아지가 보내져서 나의 강아지 시카가 보내서 죽었을 수 있겠구나. 우주에 홀로 있는 강아지는 죽었겠구나. 죽었구나. 나의 엄마도 돌아가시고 또 외할아버지 죽음도 등장하거든요. 죽음을 인정하는 그 과정 안에 성장이 있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슬픈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의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이 있는데 정말 어린 친구인데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게 조금 왠지 좀 서글퍼지는 느낌이 좀 드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성장의 과정 중에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생각이 드는 건데 왜 성장의 끝은 원래 한 노화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몸이 노화가 되는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다가와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젊음에 힘을 주시고 그 제일 원초적인 파워나 이런 거를 주셨다가도 가져가시는 과정도 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네.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다 대표적인 성장 영화, 성장 영화의 끝장판 뭐 이런 영화들을 보여드렸는데 다 소년들의 성장이잖아요. 소년들만 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소녀들도 성장하는데요. 하이파 알 반수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와즈다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요. 세계 영화사에 남을 영화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영화고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의 영화고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영화라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찍을 수 있는 첫 영화, 찍는 첫 영화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는 결국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서. 너무 웃겨. 왜 여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나요? 네, 자전거를 왜 탈 수 없을까요, 여자는?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지됐던 일이에요. 영화를 찍던 당시. 운전도 금지되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 금지되어 있고 왜 영화를 찍을 수 없냐면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작업하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몰래 찍었어요. 사실 첩보 영화 찍듯이 첩보 하듯이 몰래 몰래 숨어서 찍고 여자 감독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적으로 극장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운동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의식이 바뀌고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고 하는 일들이 이미 생겼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시는 일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제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게 하나는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금지가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못 낳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니까 자전거를 사달라는 얘기는 꺼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자전거 살 돈을 모으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한편으로는 진행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엄마가 당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이 엄마는 어떤 상황이 처해 있냐면 아버지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돼요. 자기 남편의 결혼식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부단처. 네, 딸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새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아버지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옷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의연한 모습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엄마가 운전을 못하니까 아버지나 어떤 남성들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란히 펼쳐지거든요. 결국 이 여자아이가 성장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신의 그런 삶의 그 사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와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과 그 안에서 저항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요. 지금 와즈다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게 뭐냐면요. 가계도예요. 가계도. 그러니까 족보 같은 거예요. 틀이 있잖아요. 네. 족보 같은 이 가계도인데 여기에다가 여기 와즈다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딸이니까 못 너는 딸이라서 여기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와즈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붙여요. 자기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인 거죠. 이 순간에. 그쵸? 사실은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말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사소한 문제 같잖아요. 근데 사소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까지 내면화되어서 침투해 있는 억압과 폭력의 흔적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억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 마지막은 여기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은 되게 씁쓸하기도 해요. 왜 남자의 성숙은 남자아이의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어떤 정신적인 성숙과 사회를 받아들이는 이런 건데 여자아이의 성장은 투쟁이 돼야 되는가. 안타까움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여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걸로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요. 프랑스, 미국, 영국, 그다음에 네. 스웨덴, 브라질,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왜 헬조선이죠? 네. 뭐, 되게 힘든 상황인 건데 성장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것도 여자아이들의 성장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름을 지나면서 굉장히 잔잔하게 이렇게 서로의 어떤 상처를 보듬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다루었다면 이 영화는 이제 집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어쨌든 집을 잃어버린 아이가 개를 훔쳐서 돈을 받아가지고 훔친 주인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되게 귀엽죠. 돌려주고 네, 찾아주면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찾아주면 돈 줄까봐 네. 500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짜리 집 살려고 네,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분당 옆에 평당 500. 이걸 이제 본 거예요. 평당 500. 평당 500. 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네. 평당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집을 사겠다고 막 분투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가 훌쩍 자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반드시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은 아니고 어른들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영화가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장 영화가 많나요? 성장 영화가 대부분 우리나라는요 가족 영화들하고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네. 뭐 소나기도 성장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많기는 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도 하고 대중적인 그런 공간. 저희 때 성장 영화는 유명한 거 그로잉 업이라고 있었어요. 아, 네. 아이들 그 사춘기 남자아이들인데 뭐 몸이 성장하는 거. 네네네. 그런 테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못 보게 했던 영화였는데. 네. 그래서 못 보게 했던 영화요. 그러니까요. 성장하는 영화는 성장하는 아이들. 성장 못 보는. 다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예요. 성장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성장한다,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할 때, 혹은 내가 성장한다, 성숙한다고 할 때 의미하는 건 사실은 몸만 크는 건 사실 성장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 미숙을 딛고 일어나는 거죠. 또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영화들이 성숙한 영화들이라고 할 때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미숙한 존재인가 문제예요. 미숙한 존재로 다루는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본 많은 성장 영화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어떨 때 큰다고 말하냐면요. 어른들도 미숙하다는 걸 인정할 때 큰다고 얘기를 해요. 앞에 봤던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네. 어른들의 결점과 그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구나. 나의 엄마 아빠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를 인정하면서 결국 아이들이 부쩍 자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성숙, 아까 옹구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결코 어느 순간에 끝나고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의 그 미성숙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시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도 다 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교훈적인 존으로 다루거나 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 순간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날 때 또 다음 스텝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숙하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미숙한 존재들이 아니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이들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미숙한 상황을 또 미숙한 대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너그럽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고마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자라가기로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성장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네, 요즘에 어른들 봐도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는
것들이 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왕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거 아직도 고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 강사님 얘기하신 아까 그 아이들이 표현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합창반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기 약간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거기 몇 명 있었어요. 그 애들은 맨날 늦게 오고 분위기 흐트러뜨리고 이런 아이들인데 제가 가서 이제 그랬어요. 너는 이 다음에 꼭 뮤지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는 아, 흥 막 이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뮤지컬을 공부하고 머리에서 공연까지 하는 거예요. 버스킹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아마 그 아이는 가서 화이트리스트 썼을 거예요. 아, 진 선생님 이렇게. 네. 나의 재능을 발견해 준 사람을 만났다. 진짜 나의 재재. 저 같은 경우는 이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아,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할수 있는 아이들은 잘못될 리가 없다는 그 말씀에서 저희도 이제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고 사람들의 선포하는 그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제대로 할수 있으면 잘못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미숙 한걸 인정했을 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적인 거에서도 나의 작음과 낮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무리 성인이라도 어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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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숙연해진 것 같아요.